애초에 나는 무조건 재즈 아니면은 프리시즌이어야 돼. 자기만의 어떤 구매 룰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이외 베이스는 안 사. 그런 분들한테는 뭐 머스탱을 추천할 수 없겠지만 재즈면 어떻고 프리시저즈면 어떻고 다른 거면 어때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대안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베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어 타임즈. 맥펜 머스탱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맥펜 플레이어 2 머스탱 PJ 베이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커스텀 샵에서 PJ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머스탱에다가 달아놓으니까 굉장히 앙증맞은 느낌이 들죠. 지금 플레이어 2가 세 대가 출시가 됐는데 저희가 두 대는 다 했어요. 재즈랑 프리시전 이미 했고요. 8월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머스탱 PJ까지 하게 되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플레이어 2는 완료가 됩니다. 플레이어 2 프리시전 베이스는요. 가격이 여기 세 개가 다 동일하네요. 150만 9천 원으로 프리시전, 재즈, 머스탱 PJ까지 다 동일하고요. 프리시전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3톤 선버스트 모델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79점이 나왔네요. 가격 밸런스, 소리 밸런스 최고, 금이 환향 이렇게 평가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재즈 베이스는 81점, 더 높은 점수가 나왔죠. 이거는 아예 항목이 다 똑같네요. 30, 17, 17, 17. 어우, 점수 좋습니다. 이래서 81점이 나왔는데 승채 씨는 플레이어 2 시리즈에서 원래는 프리시전 더 좋아하시는데 프리시전보다 재즈가 더 좋다 해서 나는 재즈다 이렇게 하셨고요. 저는 자생 한방이라고 이렇게 드렸어요.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고 한방이 있다 해서 자생 한방으로 이렇게 한줄 평을 드렸었던 플레이어 2 모델들입니다. 플레이어 2 모델들이 이제 팬더의 기본적인 매력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스펙으로 무장했다 이러면서 얼마 전에 새롭게 출시가 된 시리즈인데 과연 PJ에서도 이렇게 80점에 육박하는 좋은 점수가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지금 PJ 모델은 하이얼리어 옐로우 모델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150만 9천 원 가격 동일합니다. 메이드 인 멕시코고 전장은 107.5cm 짧아요. 무게는 3.51kg 가볍고요. 두께는 38 플러스 2mm 좀 얇습니다. 12프렛 뒤뜰레 80mm. 바디는 엘도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C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뒤쪽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이 헤드스탁 페이스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앞쪽이 반짝반짝이죠. 네, 팬더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신세틱 본너 38.1mm고요. 슬라브 로즈우드가 뚝 잘려서 두껍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762mm. 굉장히 짧죠? 보통 이제 스케일 길이가 34인치 864mm로 나오는데 이건 4인치가 더 짧습니다. 10cm 이상 짧은 거죠. 762mm입니다. 19 미디엄 점보 프렛이고요. 브릿지 픽업에 알리코 5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 미들에 알리코 5 스플릿 싱글 코일 프리시전 베이스 픽업에서 PJ입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포세드 스탠다드 브릿지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앞에 픽업 먼저 해보겠습니다. 톤다 올리고,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 뒤에 픽업이야. 톤 내리고요. 네, 이제 톤다 올리고 픽업 두 개요. 다 내리고 픽업 줄게요. 톤다 올리고 픽업 두 개를 슬랩 해보겠습니다. 괜찮은데요? 810만원짜리 듣고 와서 아무 감흥 없을 줄 알았는데 밸런스도 좋고 좋은데? 사운드도 묵직하고 괜찮습니다. 인토네이션 좋고요.
들려볼까요? 맥펜만 사도 크게 사운드적으로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소리네요. 장력이 조금은 이제 약하기는 해요. 일반 베이스보다. 근데 되게 쫄깃하게 잘 나와서 이렇게 길게 하기도 좋고 짧게 했을 때도 잘 나와요. 근데 이게 쫄깃쫄깃하게 잘 나와서. 그렇죠. 장력은 뭐 짧은 만큼 이제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장력이 피지컬을 극복하고 사운드 자체는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엄청 좋은데? 치기 편하죠. 치기 되게, 편하면서도 되게 편해요. 사운드가 좋다. 이건 큰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거기다가 PJ에서 오는 범용성까지. 저는 이거 뭐 괜찮은 조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합 되게 좋은데? 좋습니다. 아주 반주 부셔서 들어볼게요. 네. 다운진의 들어봤습니다. 승재 씨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네, 제 한줄평은 맥펜도 2분 안해요. 네. 맥펜도 2분 안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걸로 드릴게요. 저는 PJ의 가성비를 중시합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가성비를 중시합니다. 네.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150만원에 이 정도. 이게 뭐 그때 프리시전이랑 재즈 했었을 때랑 또 다른 지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직전에 800만원이 넘는 PJ를 하고 와서 이게 줄을 잘 쓴 것 같아요. 지금 맞아, 맞아. 바로 스쿼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0,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82여
지금 맥펜 플레이어 2 중에 승채 씨가 최고 점수를 준 거는 이 머스탱 PJ입니다. 놀랍네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80 해서 평균 점수 81. 이게 재밌는 게 재즈 베이스는 둘 다 81 동점이라 81인데 이 머스탱은 82, 80이라 81입니다. 지금 둘 다 가성비가 17, 18로 지금 세 대 중에는 가장 가성비가 높게 책정이 된 모델입니다. 그만큼 머스탱 PJ가 지금 사운드도 좋고 가성비 그리고 편의성 이런 부분들에서 전부 다 고루 좋은 점수를 받은 아주 좋은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초에 나는 무조건 재즈 아니면은 프리시전이어야 돼 이런 그 자기만의 어떤 구매 그 딱 룰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이외 베이스는 안 사. 그런 분들한테는 뭐 머스탱을 추천할 수 없겠지만 아니 뭐 재즈면 어떻고 프리시저즈면 어떻고 다른 거면 어때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대안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베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뭐 유일한 단점이라면은 그 작은 짧은 피지컬에서 오는 뭐 낮은 장력과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이게 아까 보니까 인토네이션도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인토네이션 안정성 부분은 괜찮고 그리고 연주를 할 때 장력이 조금 낮은 느낌은 들지만 그게 출력이 될 때는 상당히 강한 힘으로 잘 출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신 약점이 그다지 티가 나지 않고 오히려 작은 피지컬에서 오는 편안한 연주감이라는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머스탱 PJ 모델 같이 보시면서 이번에 새로 출시된 플레이어 2는 전부 다 훑어봤고요. 다음번에 또 더 재미있는 기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토요일엔 베이스 타임즈.